초고가의 소구경 쌍안경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우주를 줄게입니다. 민경훈님의 스와로브스키 옵틱의 CL 포켓 8-25를 잠깐 빌려왔습니다. 캠프장 와서 예하고 다시 솔로몬 HQ 8-32를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스와로브스키는 뭐 포켓 사이즈의 이런 쌍안경도 그냥 100만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10-42나 뭐 이런 쌍안경들은 8-42 이런 쌍안경들은 뭐 300-400만원 이렇게 하죠. 스와로브스키 옵틱의 이 비하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스와로브스키는 백조죠. 근데 맞나요? 백조? 네, 여기는 보면 뭐 독수리 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기하고 궁금하니까 얘 한번 열어보죠. 자, 이제 열어봅니다. 예전에 제가 자이스를 리뷰했을 때도 보면은 약간 케이스나 이런 게 좀 거창한데 얘도 좀 그렇네요. 이렇게 음각으로 돼 있고 열면 포켓 CL에 대한 뭐 것들, 뭐 원래는 그 본체가 여기 있고 이게 아마 가방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오렌지 컬러 가방이고 이렇게 열면 요 안에 요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렌즈 커버가 없죠. 뒤에는 저반부 쪽에는 있고요. 자, 이걸 한번 열어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서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아이고 손가락 닿았다, 이런 식으로 아이컵을 돌려서 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뭐 초점 조절은 가운데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뭐 CL 8-25라고 써져 있고요. 근데 얘는 시도 조절을 하는 게 여기 아래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쌍안경은 똑같죠. 이 왼쪽 눈을 뜨고 초점을 맞춘 뒤에 그 다음에 반대쪽 눈을, 문을 바꿔서 이쪽 눈을 뜬 상태에서 이걸로 시도 조절을 해서 양쪽 눈의 편차를 맞춥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가운데만 쓰면 되죠. 아, 부드럽다. 이 솔로몬 거 뻑뻑하게, 지금 뻑뻑하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하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잘 멈추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무슨 100만 원이 넘냐 그러는데, 스와로브스키는 가장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이 주변부, 이 원이 있으면 주변부까지도 모두 초점이 잘 맞는다, 그런 평가가 있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와로브스키 CL8-25 네, 쌍안경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작아서 가운데 보시면 종이로 좀 뚫뚫 말았죠. 이래야 찝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거는, 보실 곳은 여기 똑같이 이수역 사거리 이쪽이고, 수직선이나 수평 쪽으로 얼마나 각도로 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 수직선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두리 쪽으로 보시면 하나도 초점이 안 깨지죠. 네, 스와로브스키의 뭐 대단한 능력, 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여기가 이수역 사거리 1.4km고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체감 시야각 자체는 좀 굉장히 좀 좁은 그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테두리 끝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공사 때문에 주위가 좀 시끄럽긴 하지만 화면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쌍안경들은 주위로 가면 굉장히 좀 갑자기 확 초점이 무너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없죠. 이래서 전체를 볼 때 굉장히 플랫하게, 아니 전체적으로 초점이 잘 맞는 그 형태가 됩니다. 아무래도 구경이 작다 보니까 입체감은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25mm 구경에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라 뭐 최고 쌍안경이죠.
똑같이 어퍼컬 직초점이고 수직선으로 볼 때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변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좀 흐려지거나 약간 휘거나 이제 이런 형태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석에 넣어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쌍안경을 볼때 구석을 이렇게 막 보고 있진 않죠. 근데 이제 품질과 이제 가격이 사실 가격이 막 급상승하면서 품질은 미세하게 좋아지는 뭐 어떤 제품이건 명품으로 가면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뭐 브랜드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스와로프스키 좋은 쌍안경이죠. 근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과 성능을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접 체감하시는 것처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양눈으로 보는 것처럼 입체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한쪽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고 보실 수 있고 아 이게 어포컬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선명함은 확실히 소화로가 좋기는 해요. 그리고 뭐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도 오돌도돌한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입체적으로 잘 잡아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양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죠. 이렇게 어포컬로 한눈으로 봤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다. 뭐 쌍안경의 매력이나 품질을 한 20%, 30% 정도 체감하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눈하고는 다르니까요. 말도 안 되는 비교이긴 했지만 스와로의 CL 8에 25와 그 다음에 HQ의 8에 32를 비교해 봤습니다. 화각 자체는 크죠. 근데 담는 배율, 그러니까 배율은 같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사이즈가 다그 화각 안에서 고만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주변부로 봤을 때는 아까 보셨다시피 주변부가 하나도 안 무너집니다. 신기하죠? 그런 스와로에 100만원 넘는 제품과 그 다음에 소구경에 둘다 소구경에 100만원 넘고 한 28만원 정도 되는 제품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상 우주를 줄게였습니다.